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특별 제보로 생양아치 한 분 포획했습니다. 포획. 제목. 아이씨, 우리 마누라가 완전히 미쳐가지고 감히 우리 엄마를, 우리 아빠를 내 집에 못 오게 해요. 아이씨, 짱나게. 원제. 와이프가 신혼집에 우리 부모님을 못 오게 합니다. 결혼한 지 1년 됐어요. 아직 애는 없고요. 그리고 결혼할 때 저희 쪽에서 5천만 원 정도 더 했습니다. 다름이 아니고 실은 저희 아버지가 원래부터 몸이 좀 이래저래 좀 안 좋으셨는데요. 그러니까 최근 들어 상태가 더 나빠졌고 지금 현재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. 수술할 병원에서 저희 신혼집 거리까지 좀 멀긴 해요. 멀긴 한데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 수술 전후 뭐 하루든 뭐 며칠이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저희 집으로 꼭 모시고 싶은데 아니 이게 뭐야. 마누라가 반대를 합니다. 감히. 집에 뭐 화장실도 하나뿐이니까 뭐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뭐 자기는 불편하고 뭐 자신이 없다라며 우리 집 말고 병원 근처에 뭐 숙소를 잡아드리자 이러는데 아니 아씨 여러분 같으면 아버지 병 수발하라고 엄마 혼자 병원 근처 여관방에 보낼 수 있습니까? 예? 진짜 씨 요리도 잘하고 그런 만큼 우리 식구들 불러다 집들이도 하고 이래저래 연락도 잘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진짜 결혼을 잘했구나 싶었는데 이런 모습을 숨기고 있었다니 솔직히 정 떨어집니다. 이 결혼 유지해야 하는 겁니까? 예? 댓글 1번 절대 유지하지마 지금 바로 이혼해라. 2번 막말로 병원 바로 옆이면 모르겠는데 병원에서 거리가 먼데 왜 굳이 그래요? 그래서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데 이 새끼야? 3번 그래 맞아 자식된 도리로 엄마 혼자 절대 안 되지. 그러니까 너도 같이 가 병원 근처 숙소 엄마랑 너 지내면서 퇴원하실 때까지 아버지 몇 달이든 몇 년이든 네가 직접 모셔라. 그게 바로 진정한 효도고 자식된 도리지 안 그래? 딱 보니까 이 새끼 이거 지 마누라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야. 지금 5천만 원 더 가져왔다고 유세 떠는 거냐? 그런 거요? 4번 솔직히 말해봐요. 집에서 모시면서 네 말고 네 마누라가 너를 대신해 네 부모를 알뜰살뜰 보살피는 거를 보고만 싶은 거죠? 본인이 할 생각은 1도 없고 말이지. 야 지금 이게 자식된 도리냐? 개 자식된 도리지. 5번 그래! 네 마음 알았으니까 자식된 도리를 결혼 전에는 왜 안 했는지 그거부터 설명해봐. 추가합니다. 저희 아내는 몇 달 전 일을 관두고 전업 중이에요. 이유요? 간단합니다. 너무 힘들어서 그랬대요. 일을 못하겠답니다. 그 후에 뭐 처가에서 용돈 받으면 지냈는데 얼마 전부터는 뭐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외벌이 하는 거 이거 정말 힘듭니다. 그리고 뭐 나중에 뭐 다시 일을 할 거라고 하는데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그게 어디 뭐 말처럼 쉽겠습니까? 에? 댓글 1번 아니 미친 야 나 깜빡 속았다. 외벌이가 힘드니 어쩌니 저쩌니 하길래 순간 지가 뭐 100만원씩 준다는 줄 알았네. 2번 설마 주작이겠죠? 3번 알았다고 이 새끼야. 그러니까 얼른 이혼하라고 임마. 또 추가합니다. 저희 어머니가 집에 와 계신다 해도 아내가 수발 들 일 단 1도 없어요. 그저 끼니 때 뭐 식사 정도만 차려달라 했을 뿐인데 저렇게 학을 떼고 거부를 하는 겁니다. 감히 한 번 더 추가합니다. 아니 자꾸 저를 무슨 죽일 놈으로 몰고들 가시는데 병원 위치요? 뭐 차로 1시간 거리고 대중교통은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. 그러니까 뭐 그렇게 엄청 막 멀진 않죠. 뭔 소리야. 그리고 처음부터 저희 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오시는 걸 원하셨고요. 또 제가 생각을 해도 이게 좋을 거라 여겨서 제안을 했던 건데 이렇게 나올 줄 몰랐던 거고 그런 만큼 배신감 이만저만 아닙니다. 라고 글을 썼던 건데 아니 왜 이렇게 욕들을 하세요? 짜증나게? 니들이 뭘 한다고?
막말로 저 혼자만 이런 거면 저도 할 말이 없겠죠. 하지만 만약 장인 어른이 아프시다 그러면 저도 똑같이 해줄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런데 뭐 본인은 아무리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뭐 내 남편이 불편한 걸 감수하면서까지 우리 부모님을 모셔올 생각 단 1도 없어! 라고 하면서 뭐 똑같이 뭐 병원 근처에 숙소를 잡아주겠다라고 하는데, 아니 여러분은 지금 이 말이 믿겨지십니까? 예? 이 거짓말이잖아 이거. 어? 지 상황 아니라고 말이야. 구라치는 거라고 이거. 아이씨 진짜. 야 이런 여자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. 이거 사기 결혼 아닙니까 이거? 어? 제가 지금 괜히 이러는 게 아니에요. 괜히.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도 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.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라며 당신들의 딸을 혼내고 계신 상황인데 이 여자 혼자만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. 하, 어서 빨리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길 바랄 뿐입니다. 댓글 1번. 이야, 이 엄청난 욕 댓글들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추각을 쓰는 꼬라지 좀 벗어. 야 이 미친놈아, 병원은 네 애비가 아니라 네가 가야겠는데? 댓글. 제가 스니의 마음을 표현해 보겠습니다. 나는 이미 결정했다고! 왜 내 결정을 안 들어주는 거야! 그리고 니들은 뭔데 내 편 안 들어주는 거야! 딱 이거지요. 너 조만간 이혼 확정이야. 2번. 아니, 1시간 거리가 먼 게 아니면 도대체 얼마가 먼 거요? 어? 뭐 북한 평양에 있는 병원 정도가 돼야 먼 건가? 어, 그런 건가? 3번. 뭐? 이런 여자인 줄 몰랐다고? 아니 그럼 네 마누라는 네가 이런 새끼인 줄 알았겠냐? 4번. 이분입니다. 이분 4번. 아 아니네요. 뭐? 식사 정도만? 집에서 모셔야 하는 어른들의 삼시세끼 너 단 한 번도 차려본 적 없죠? 만약 한 번이라도 있다면 그 정도라는 표현 절대 못 씁니다. 마지막으로 추가합니다. 장인 어른이 일 때문에 가끔 이쪽으로 오실 때가 있는데요.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두 번 정도 저희 집 서재에서 제가 재워드린 적이 있습니다. 뭐 저녁 늦게 오셔가지고 잠만 주무시고 다음날 이른 아침에 바로 나가시긴 했지만 어찌됐든 이거는 저희가 재워드린 게 맞지 않습니까? 그리고 제가 이 정도 했으면 저도 저희 부모님을 모셔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예? 그런 만큼 어머니랑 같이 오시면 안방 침대를 내어드려야 하는 거 이거는 자식된 도리로 당연한 거라 생각을 합니다. 댓글 1번. 아 저 망할 놈의 자식된 도리 망치로 대갈통을 확게 부셔버리고 싶네요. 깔깔깔깔깔깔. 2번. 그래 이분이네요. 그래 제보자가. 그래 네 말 맞다라. 자식된 도리로 모시고 오면 어머니의 밥은 니 마누라가 차리고 그럼 도대체 니놈 새끼는 뭘 하겠다는 거야. 그리고 이 새끼야 이거 이미 원본 복사 다 해뒀으니까 도망가도 소용없다. 이미 핫설에 제보를 했으니까 깔깔깔깔깔. 넌 이제 영혼이 갇힌 거라고 이 개쓰레기 양아치 같은 놈아. 아까 가서 보니까요 글이 지워졌더라고. 없어. 댓글 일용할 양식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3번. 이야 엄청난 추가는 물론이고 댓글 하나하나에 대적해가지고 싸우는 놈이라니. 야 이 새끼야 네가 인간이냐? 인간이야? 효심이 너무너무 지극해서 지 혼자 먹어야 할 욕도 부모님까지 같이 먹게 만드네. 이야 이게 바로 네가 말하는 그 자식된 도리냐? 그런 건가? 4번. 장인 어른은 서재에 모시고 지 부모는 안방. 그래놓고 뭐 자격이 어쩌고 저쩌고 뭐 어째? 이야 이런 미친놈을 봤나. 5번. 너 조만간 아내한테 처단당할 듯. 차단 말고 처단. 법정에서 처단. 솔직히 이 정도면 모르겠어요. 저도 그 미친놈들 여러 봤지만 야 솔직히 주작이 아닌가 싶었는데 그 이게 이제 원본이 지워지고 없잖아요. 그래서 제가 모든 댓글을 살펴볼 수는 없었어요. 그런데 정황을 보니까 이 남자는 그 댓글 하나하나에 덤벼들고 싸웠던 것 같아. 그 옛날에 그 뭐야
며느리가 그 도망간다고 며느리가 도망간다고 그 잡으러 가는 시어머니 기억나세요? 그때 그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추가해가면서 한 2,000명하고 싸웠거든. 그 할매 아들인가봐. 이야, 놀랍다 놀라워. 아무튼 감사합니다.